이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보예요. 제가 카메라를 켜지 않고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아, 진짜 나란 인간. 기초부터 베이스가 날아가긴 했지만 오히려 좋아. 뭐 빠르게 영상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제가 항상 스킨케어 뭐 비슷한 거 쓰기도 하고 잘 바꾸지도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알 것 같은 제품들 저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베이스는 조금 다른 걸 사용을 했어요. 베이스는 글로우 비비라고 요즘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거든요. 피부톤을 화이트로 만들어주는 베이스라서 이 제품이랑 미샤 두 가지를 섞어서 썼어요. 미샤 저한테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저한테 톤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뭔가 톤이 뭔가 찰떡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사용을 해줬고요. 마무리로는 입큰의 블러팩트 라벤더를 사용을 해줬어요. 요즘에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으로 구할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 모공을 진짜 깔끔하게 메꿔주는 게 저도 괜찮아서 이 제품 잘 써가지고 영업을 또 왕창 했는데 이럴 수가. 바보 같은 나. 카메라를 안 켜고 지금 찍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자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그 리뷰 영상에서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코랄톤 약간은 복숭아 톤이었는데 몰랑이분들이 또 많이 물어봐 주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섀도우 팔레트는요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데이지크의 스프링 코랄을 사용을 했어요. 한동안 99 팔레트 출시가 됐을 때만 해도 아 너무 컨셉에 잡아먹히는 느낌이다, 너무 비슷한 컬러들만 출시가 된다 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29 팔레트가 출시가 되면서부터 제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컬러도 내 취향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데이지크에 또 한번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좀 잘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맨눈으로 보니까 진짜 눈이 쪼매만하다. 섀도우 바를 때 가로로 쭉쭉 넓게 발라주면서 블렌딩 자연스럽게 시켜주고 가로로 발랐을 때 확실히 경계선이 없이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섀도우는 항상 가로로 쭉 연결시켜주고 코랄톤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 있는 이 컬러를 잘 쓰거든요. 생각보다 포인트 컬러로도 괜찮고 언더 트임용으로도 괜찮아서 활용도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여행 다닐 때도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스프링 코랄. 봄 내내 너무나도 잘 쓸 것 같은 스프링 코랄. 저는 눈이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듯이 잘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래서 이 언더에 있는 이 삼각존은 항상 꼭 채워줘요. 오히려 먼저 채워줄 때도 있어요. 이 삼각존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언더로 음영을 많이 빼주는 것 같고요.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삼각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쌍꺼풀 라인 그리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쌍꺼풀 연장하는 거. 그 연장하는 라이너도 많이 출시를 하고 그 연장하는 방법이 괜찮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섀도우로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름 끼이는 부분에만 섀도우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눈을 감았다가 살짝 떠보면 자연스럽게 음영이 져 있거든요. 이 방법을 전 더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약간 주름 사이에 끼이게 하는 방법으로 눈 앞머리도 비슷하게 주름이 끼이는 곳 위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음영을 잡아주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이 진해져요. 몰랑이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댓글을 하나 봤는데 언니는 항상 추천하는 제품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맞아. 나는 항상 추천하는 게 비슷해.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내 화장대도 뒤져보고 내가 요즘에 구매한 제품들도 뒤져보고 저는 매달 구매한 제품들을 구매한 플랫폼별로 분류를 해서 영수증, 구매 인증서를 이제 항상 다 태그를 걸어놓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 돈으로 주고 샀어요. 이거 내 돈 내산이요.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협찬받은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구매한 제품들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내역서도 뒤져봤는데 매달 구매한 스킨케어는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 내가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진짜 한 1%? 아니 한 10% 솔직하게. 10%지 한 제품을 소개하기 그 전에 한 10가지 제품을 내가 다 사봤더라고요. 근데 물론 안 뜯은 제품도 있는데 뜯어보고서는 뭐야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는 한두 번 써놓고
처박아 두는 제품도 진짜 많고 뭔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제품? 내가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정말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개하는 제품이 많이 겹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준 물랑이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얼마 안 된 물랑이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피부가 그렇게 썩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평생 여드름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만의 루틴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림자 넣어줄게요. 평생 트러블로 고생했다 보니까 화장품을 바꿀 때마다 무서워. 피부가 벗겨진 적도 있고 예전에 약국템 썼을 때는 뭔가 안 맞아서인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진짜 각질이 한 겹 벗겨진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영상에서 맨날 뒤집어진 것만 보여줄 순 없잖아. 좋아진 것도 보여주고 싶고 잘 쓰는 제품도 보여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제품을 영상에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만큼은 나의 셀프 임상 실험을 다 거친 제품이다. 내가 정말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이 제품만큼은 영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자꾸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제품만 소개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써보고 약간 인체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물랑이 분들은 스킨케어 잘 바꾸나요? 저는 스킨케어를 바꾸고 싶다가도 전체적인 나의 루틴에서 한두 개씩 바꿔가면서 전체적으로 루틴이 변형되지 뭔가 이제 한 번에 와르르르 바꾸기에는 겁나더라고요. 내가 쓰던 제품이랑 궁합이 잘 맞을지도 고민이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스킨케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잘 썼다고 했었던 가운데 컬러 있죠? 이 컬러가 포인트로 쓰기 진짜 좋거든요. 한 번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톤 깨끗하게 맞춰볼까 봐요. 오늘은 뭔가 청순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주고 싶어서 아이라이너는 따로 채우지 않을게요. 아이라이너를 채우면 이 약간 눈동자의 투명함이 조금 가려지는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진짜 나는 깨끗하게 느낌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아이라이너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톡톡카라의 브라운 10mm랑 11mm 써주고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오히려 속눈썹이 강조되는 느낌이라서 브라운 컬러나 조금 다크한 느낌으로 같이 올려주면 깔끔하면서도 눈매 또렷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럼 올데이 마스카라 픽스. 뭉침 없이 속눈썹 위에다가 써줘도 괜찮아서 저는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톡톡카라 진짜 잘 쓰긴 하지만 얘가 완전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로 좀 격하게 나눠져 있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중간 톤을 찾아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브라운은 너무 투명한 브라운이고 블랙은 또 너무 다크한 블랙이라서 약간 웜톤 분들이 쓰기에 딱 적당하고 뉴트럴한 그 느낌 근데 약간 블랙 브라운? 이런 것도 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톡톡카라의 언더 속눈썹도 써줄 거예요. 블랙 브라운 속눈썹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블랙 브라운 속눈썹은 다들 출시를 안 하나 봐요. 니즈가 없어서인지. 나는 니즈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배울 때도 항상 저의 위에 사수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은 야 우리 신체에는 완전한 블랙이 없다. 너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도 온전히 진짜 찐 블랙 이런 거 쓰지 마라. 진짜 뉴트럴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려면 브라운에다가 약간의 블랙을 믹스해야 된다. 그 선생님의 그 철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배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완전 블랙들을 보면 아 신체는 완전 블랙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서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이너도 완전 블랙을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꼭 블랙 브라운의 속눈썹이나 관련 제품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블러셔는 이거 사용했어요. 허밍토크. 베이지 컬러를 먼저 눈 아래쪽에다가 스펀지로 넓게 깔아줬거든요. 베이지인데 미세하게 코랄톤이 같이 섞여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기는 해요. 턱이랑 얼굴 곳곳에 살짝살짝 터치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손으로 발랐을 때 약간 뭉치는 느낌이 아주 살짝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찾았던 방법이 스펀지. 스펀지로 써주니까 훨씬 덜 뭉치고 뭔가 뽀얗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스펀지로 써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정말 애정하는 태그의 듀얼 멀티 쉐딩 소프트 웜. 여러분, 다이소가 진짜 강자예요. 올영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이제 다이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괜찮아요. 최근에 여러분 세포라가 철수한다는 얘기 들었죠. 큰일 났다. 이제 올영밖에 없구나. 그리고 고민을 해봤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올영을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뭘까? 그러면 일단 매장수가 많아야 돼. 매장수가 많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돼. 그럼 제 생각에는 편의점 아니면 다이소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외에 뭔가 매장이 많은 걸 생각을 해보면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뭔가 앞으로 올리브영을 대적할 수 있는 뭔가 라이벌 구도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라이벌 구도로는 편의점이나 다이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도 기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이소가 강자로 빠르게 올라와서 다이소 잘한다 열이라는구나. 저도 요즘에 다이소가 보이면 괜히 들어가서 화장품 사게 되고 뭐 꿀템 없나?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영상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확실히 다이소가 트렌드인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출시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도 음식들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뭔가 화장품 브랜드랑도 콜라보로 출시해줘서 진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뭔가 미니 샴푸 스킨케어 제품들, 클렌징 제품들, 뭔가 필수로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거 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립은 제가 항상 잘 쓰는 건데요. 피의 마이입니다. 제가 피를 또 애정하네요. 요즘 글로우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포슬포슬 립이 잘 어울리거든요. 하관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알죠? 요 인중 튀어나와서 이런 블러 립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또 얼굴형을 보니까 리프팅 할 때가 됐는데 또 리프팅을 하러 가야 되겠네. 그리고 얘는 메모리즈인데 약간 컬러감이 레드에 살짝 쿨톤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슬 안쪽에만 블렌딩해서 써줄게요. 완전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동안 몰랑이분들이 몇 번이나 질문을 했었던 언니 그 메이크업 뭐예요? 에? 그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약간 토끼 같은 느낌으로 좀 청순과즙 미 뿜뿜하게 많이 하잖아요. 디테일 살려가지고 해봤고 몰랑이분들도 집에 있는 화장품으로 저랑 비슷하게 화장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